오늘은 그 스파게티, 치즈 스파게티 하려고 지금 소금 이렇게 끓는 물에다가 지금 소금 물에다가 지금 스파게티 삶는 중이에요. 그래 저기 이걸로 토마토 하고 양파 볶아놓은 거에다가 이 신선한 토마토를 볶은 거에다가 토마토 하고 제일 마지막에 치즈를 올리면 토마토 치즈 스파게티가 되는데 이제 아직 밖에 또 화분에는 그게 있어요. 저기 로즈마리니 이런 이것도 얹어서 너무 맛있어요. 전문 음식점에서 파는 것보다 집에서 신선한 토마토와 양파 볶아가지고 저는 치즈 듬뿍 넣어서 치즈 토마토 스파게티는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엄청 맛있어요.